일단은 이제 훅서브 연습을 하시잖아요. 자, 훅서브 1번. 1번은 이제 스윙이 내가 준비를 했다가 옐로 들어오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커트성이 100% 들어가야 되죠. 1번. 아, 다시. 오케이. 자, 준비 자세. 스톱. 준비. 자,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볼이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자, 라켓 사이드 탭 위 보이게 준비 자세 이렇게 만들고 이제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넣어보세요. 그렇지, 1번. 오, 좋아. 다시. 그렇지.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뒀어. 어차피 이렇게 딱 내가 준비를 해서 여기 백스윙은 좀 좁아야 돼. 크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과감하게 그냥 순간적으로 확 내려가. 아, 백스윙 크게 하지 말고. 어, 크게 하지 말고. 작게 하는 거.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 그렇지, 그렇지. 접었다가 이 정도 툭 눌러버려. 그렇지, 그렇지. 스톱! 봐봐. 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꼭 여기 위에서 하려고요. 그냥 여기서 과감하게. 여기가 1번이야, 여기가 1번. 어, 그냥. 어. 그렇지. 그게 1번이라고. 어. 그렇지. 과감하게. 그래서 내가 잡아가지고. 눌러버리라고. 그래, 그렇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에 뒤통수 있죠. 뒤통수를 확 눌러버린다. 아니면은 뭐 6시 방향 누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볼은, 훅서브 같은 경우는 볼을 높게 띄우는 건 아니에요. 한 16cm. 그렇지. 잡고, 여기서 이렇게 뚫어버리러. 볼 또 내려가잖아요.